위대한 지도자님, 나날이 교단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교단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입니다. 플레임... 플레임 교단은 너무 식상한데. 그래, 엉덩교 좋다, 엉덩교. 엉덩교. 꽤나 좋은 이름이군요.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저번에 유튜브에 데모로 플레이했었던 컬트 오브 더 램이라는 게임입니다. 오늘 8월 12일 오전 3시에 스팀에서 새롭게 출시를 했어요. 야, 데모로 플레이 한 번을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 플레이 했었던 장면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위에 링크를 들어가셔서 데모 플레이 한 거를 봐주시기 바라고 저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터. 어린 양을 찬양할지라. 위대한 힘의 전달자요, 아래에서 기다리는 자의 약속된 해방자이니. 허나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여, 명심할지어다. 왕관은 오직 하나의 머리 위에 앉혀질 것임을. 도입부에 새로운 멘트가 들어왔고, 원래 이런 효과음이 있었나? 뭔가 조금 더 세세하게 디테일이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제물로 받쳐지기 위해 무릎 꿇기. 무릎을 꿇자. 우리 앞에 저들의 마지막 종자가 있다. 다른 놈들은 이미 다 사냥하여 효수시켰지. 이 마지막 번제로 이제 예언은 결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나라에 묶여있는 저희 단전 풀려날 수 없다. 그루의 신앙은 보존되리라. 죽는다. 맵 디자인 진짜 괜찮다. 가까이 오거라. 두려워 말라. 너는 이미 죽었건만 내 아직 너를 필요로 함이라. 저 어리석은 주교들은 죽음으로 나와 너를 가를 수 있다 생각하였다. 허나 이는 너를 내게 곧바로 보냄이라. 내 너에게 생명을 주나니 허나 거기에는 대가가 따름이라. 네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나의 이름을 내세운 교단을 만드는 것뿐이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물론입니다. 선택지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 스바라시앙. 물론입니다. 도전과제를 달성한 망마와의 거래. 내가 부활했도다. 3분 만에. 으아! 헛! 어? 얘네 공격을 안 하네? 튜토리얼 같은 느낌이네요. 예전엔 공격했었던 것 같은데? 부른다. 오케이. 이 당찬 표정을 봐. 너무 귀여워. 내가 최고야. 가자. 두려워 마시오. 나는 라타오. 한때 그때처럼 선택받은 그릇이었소. 우리는 현재의 신앙이 깊은 땅 깊은 곳에 있고 엄청난 위험에 빠져 있어. 내 가르침으로 그대를 인도하겠소. 숲을 향해 계속 나아가시오. 내 가까이 서 있을 테니. 왕관이 종이로 만든 짝퉁이야. 왜 버림받았지 근데? 그릇이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거 부수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회피합니다.
어? 지금은 나 무적인가봐. 나 때려봐. 아, 아닌가? HP가 안 나와있는데? 지금은 튜토리얼이라서 뭐 HP가 따로 없는 듯? 그리고 저번 데모에서는 뭐 풀 베면은 풀데이 같은 거 나왔는데 지금 이거 튜토리얼이라서 그런가? 뭔가 유용한 일에 쓰이는 돈입니다. 지금 아무리 배도 뭐 아이템이 안 나오네요. 확실히 튜토리얼이라서 그런 듯? 진행합시다. 어? 왜 길이 이게 던전 형식은 바인딩 오브 아이작이랑 비슷한데 몹들이랑 겹쳐져도 데미지를 입진 않아요. 공격에 맞아야 데미지를 입고요. 바인딩 오브 아이작은 그냥 몸이 닿기만 해도 데미지를 입잖아요. 여기에는 몬스터들이랑 접촉을 해도 데미지를 입진 않네요. 보시오, 제물로 바쳐지는 또 다른 간혈인 영혼이요. 저자를 구출하면 분명 우리 교단에 들어와 줄 것이오. 어, 강대하신의 신앙에 죽여드리시오. 이 제물을 받아. 뭐야! 누가 신성한 땅을 침범해 의심을 방해하는가! 가자. 하핫. 네가 나의 첫 뭐라고 해? 신도구나. 추종자 세뇌 대기 중. 안전한 곳에 왔어. 잘해주었어. 붉은 왕관이 그대에게 이 땅에 그려진 표식을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오. 오래된 사원으로 가게 될 것이오. 거기서 새로운 교단을 만드시오. 거기서 봅시다. 얘가 두더지어서 이렇게 땅 파고 들어가는 거죠. 쓰러트린 이 교도. 난이도를 선택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난이도 언제나 설정 메뉴에서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게 소원인 플레이어를 위해 추천하는 난이도. 도전을 찾아 헤매는 숙련된 플레이어를 위해 추천하는 난이도. 개발진 추천. 여러가지 경험 원하는 평범한 플레이어를 위해 추천하는 난이도. 쉬움. 재밌고 간단한 경험을 원하는 캐주얼한 플레이어를 위해 추천하는 난이도. 처음이니까 그냥 중간으로 해보자. 이게 약간 경영 같은 느낌도 있어서 교단들 관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처음 할 땐 보통이 나을 거야. 이 텅 빈 땅은 이제 그대의 것이요. 이 부서진 유적은 새로운 교단을 세우기 위한 지점이 될 것이요. 해야 할 것이 맞소. 우선 가련한 영혼들을 교육시켜 교단에 들여오게 합시다. 추종자들은 그대를 위해 자원을 수집하오. 이들에게 명령해 목재나 돌을 수집하도록 하시오. 목소리 왜 이렇게 귀여워. 입교를 위해 세뇌. 당신의 교단에 절 받아주세요. 믿음으로 따르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아니야? 오타가 있네? 이름 피노. 형상 선택. 얼굴 바꿀 수 있죠. 어 뭐야 이거 크툴루가 있네? 다크우드로 하자. 기본 얼굴이 제일 이쁜 법. 색, 종류. 얼굴에 문양을 넣을 수 있네요. 이건 머리카락이 생기네요. 없는 게 더 귀엽다야. 특성. 더 나은 거주지를 건설하면 신앙을 얻습니다. 레벨 상승이 15% 쉬워집니다. 어? 신도를 레벨업 시킬 수 있어요? 충실하지 않음. 헌신을 15% 더 느리게 생성합니다. 이런 쓰레기네 이거. 못 바꿔? 특성?
어쨌든 소라?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어요? 나무배기. 아, 할 일을 정하게 할 수 있네. 돌무더기를 치워 돌을 수집합니다. 나무를 베어 목재를 수집합니다. 나무 캐세요. 교단은 강해질 것이오. 허나 그대의 추종자들도 힘을 비축해야마나오. 필요한 자원을 모아서 요리용 화덕을 짓도록 하시오. 그러면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오. 나무 다섯 개, 돌 두 개. 채광. 좋아요, 여기 싹 다 정리해주겠어. 이건 뭐지? 베리 집기. 채집하는 거 귀여워. 뭔가 이렇게 되게 신나는 거 같냐? 되게 철없는 애 같아. 근데 제가 아까부터 나무 캐던데 진짜 뒤지게 내리네. 이제 뭘 하는 거야? 이 상태로 지금 나무가 안 쓰러지고 버티고 있는 것도 굉장히 용하거든요? 같이 캐자. 오케이, 이 정도면 됐고 이제 요리용 화덕 건설. 요리용 화덕. 날 것을 요리에 추종자들이 먹을 수 있는 요리로 만듭니다. 이 건물 한 번만 지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지을까요? 이 초록색 영역, 이 가운데 빼고 이 네모칸의 영역에다가 할 수 있네요. 여기다 지읍시다. 이리로 와가지고 짜자잔. 당신의 추종자들은 음식을 먹어야 하며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교단의 허기는 화면 좌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기가 너무 낮아지면 추종자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더 많은 음식을 찾으세요. 채집 지점을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세요. 저게 채집이로구만. 농장을 지어 음식을 기르세요. 씨앗은 성전 중에 채집 혹은 구매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 왼쪽에 허기 슬롯이 생겼고, 지금은 교단이 한 명이라 그런가? 달는 속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네? 아, 음식을 요리하라. 레시피 북에서 평범한 베리가 담긴 그릇. 베리로 만든 단순한 음식입니다. 15%의 확률로 추종자가 즉시 똥을 쌉니다? 아, 이게 디버프야? 똥을 싸면 안 좋은 거야? 몰라. 일단 요리. 오케이. 요리. 오, 굉장히 쉽네. 이제 성지를 지어야 하오. 하지만 우선 더 많은 추종자와 함께 더 많은 금화가 필요하지. 둘 모두 옛 신앙의 땅에서 성전을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어. 우리의 후원자이신 기다리는 자께서 네 명의 옛 신앙의 주교들에 의해 갇혀 계시오. 주교 각각이 사슬 하나로 그분을 이 세계에 넘어오시는 걸 막고 있지. 이미 우리 쪽에선 저들의 영토로 가는 관문을 열었소. 추적해 저들을 죽이고 그분을 풀어주는 건 그대의 역할이요. 이제 가시오. 그곳에서 금화와 추종자들을 찾을 것이며 섬기지 않고자 하는 이들은 힘으로 전향시키시오. 옛 신앙의 땅으로 돌아간다. 더 많은 황금을 가지고 돌아와라. 더 많은 추종자들을 데리고 돌아온다. 여기 있는 거 굳이 내가 다칠 필요가 없나? 당신이 없을 때 추종자들은 이곳에 자원을 넣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아까 떴던 게. 위로 올라가 봅시다. 저쪽이 열렸군요. 나머지는 제가 데모 때 봤으니까 다 챙겨보지 않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다크우드. 신도가 한 명일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신도가 기도를 해줘서 문이 열리는 형식. 뭐야, 거미들이 있어. 뭐야, 이상한 소리네. 오른쪽에, 와, 거미맵. 여기가 난이도가 제일 높아 보이는데? 딱 봐도? 그렇지 않아?
어, 이제 HP가 생기네요. Dark Wood. 성기사의 검. 방랑하는 전사에게 있어 든든한 동반자다. 적당한 피해를 주는 균형 잡힌 칼. 속도 1, 피해 1.2. 아! 읽기. 레시주교의 땅에 들어가는 중, 옛 신앙을 따르지 않는 자는 파멸할 것이다. 오, 부술 수 있네? 안 부서지는 건 없는 건가? 왜 나뭇잎 안, 어, 주네, 이제! 어, 이제 준다. 풀.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어갈 거야. 왜 풀이 생각보다 드랍률이 낮은데? 나 튜토리얼 때 되게 잘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연타해서 콤보로 날릴 수도 있는데 때리면 몹들이 뒤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때리고 쫓아가서 때리고 쫓아가서 때리고 짤디를 넣어야 돼.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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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콤보를 넣기가 애매하군요. 돈 많이 주네. 아니 풀을 안 줘. 미니맵은 오른쪽 위에 있네요. 크게 볼 수는 없는 건가?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듯. 불이 이제 조금씩 나온다. 획득! 꽃목걸이! 이 꽃은 영원토록 꽃을 피운다. 추종자가 헌신을 더 빠르게 생성합니다. 이게 뭐지? 이 목걸이를 신도에게 장착시킬 수 있는 건가? 어? 상인이다. 어린 양을 찬양할지라 위대한 힘의 전달자요. 아래에서 기다리는 자의 약속된 해방자이니 카드가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지 아니면 아직인지 모르지만 전 언제나 그대의 카드를 뽑아왔습니다. 어린 양이요. 허나 이번이 그 처음이지요. 뭐라는 거야? 이 카드들을 가져가십시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나는 카드를 한 장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그대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무슨 힘이냐고요? 카드가 그 힘을 결정할 것입니다. 심장에 받쳐지고 서약이 이루어졌다. 하트 하나? 빈칸의 하트일까? 약간 바인딩 오브 아이작의 소울 하트 같은 걸까? 공격 속도가 1.25배 상승합니다. 난 공속이 좋아. 이미 나온 결과를 번복할 순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 고마워. 여기가 자원. 그니까 식료품? 여기가 돌 캐는 곳인 것 같아요. 식료품으로 갑시다. 베리가 한가득? 이거 다 심으면 되는겨? 혹시 보스니? 이제 보스인가? 야 근데 몬스터 디자인이 바인딩 오브 아이작이랑 진짜 비슷하긴 하다. 그러니까 오야 이거 공속 1.25배가 꽤 빠른데요?
이거 차이가 좀 큰데? 몬스터 디자인이 디자인 자체는 다른데 공격 패턴이라거나 이제 그런 형태 같은 게? 이거 지뢰냐? 저 뭐야? 꺼졌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바인딩 오브 아이작은 신이 내린 게임 아닐까? 어? 뭐야? 뭐야? 어? 어떻게 이런 일이? 너는 칼날에 쓰러졌어야 했다, 어린 양이여. 네 동족들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그런데 지금 넌 내 앞에서 나와 맞서는구나. 부끄러움도 모르고 말이다. 왕관, 그의 힘, 그것인가? 하지만 난 여전히 강하다. 꼬리를 말고 도망쳐라, 어린 양아. 뒤졌어, 넌. 좀 이따 봐. 뭐지? 멀리까지도 왔구나, 어린 양이여. 내 추종자들은 날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너의 추종자들 또한 그럴 수 있더냐? 내 근원의 나를 바치라니! 어린 지도자시여! 붉은 왕관을 파괴하라! 암두시아스! 오우 쉣! 이지! 도전과제를 달성한 불신자에게 죽음을. 어? 얘를 나의 신도자로 만들 수 있구나.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의 교단에 절 받아주세요. 믿음으로 따르겠나이다. 방금 전까지 나 죽이려고 했던 애가? 미쳤네. 금덩어리 손말 하나, 나무 15개, 해골목걸이. 해골목걸이가 뭔지 나 몰라. 영원토록 미소 짓는 해골이다. 추종자가 비자연적으로 오래 살며 예상 수명의 두 배를 살게 됩니다. 아이, 수명도 있어요? 와우, 돈 많이 주네. 에? 어, 4분의 1이 채워졌어요. 교단으로 복귀? 기다려봐. 나 아직 던전 다 안 둘러봤거든? 아, 상점이구나. 미약한 치료약이다. 추가로 하나의 하트 반개를 넣습니다. 전반적인 무기 피해량이 1.2배로 증가합니다. 이거 이 던전 진행하고 있는 동안만 적용되는 거 맞지? 내 본거지로 돌아가면 초기화되나? 초기화가 안 되는 게 더 이상하긴 하다. 교단으로 가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데모가 끝났었죠, 저번에는. 좋아, 이제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볼까? 어? 바로 다시 올라갈 수 없네요? 아래쪽에서 뭘 해야 되나봐요. 안전하게 돌아와 주어 다행이요. 혼자 돌아오지 않았구려. 더 많은 이들을 교단에 입교시켰어. 이 새로운 전향자들을 교육시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제발 살려주세요. 머리에 난 거 혹이야? 징그러워. 죽음을 두려워함. 다른 추종자가 사망할 때마다 마이너스 5의 신앙을 잃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침대에서 다른 환자보다 15% 더 느리게 회복합니다. 헌신을 15% 더 빠르게 생성합니다.
일단 너 머리가 너무 징그러우니까 부작위 돌려볼까? 헉! 이쁜 토끼가 나왔어. 줘라. 이제부터 네가 암두시아스다. 넌 도끼를... 아니 돌을 채광하렴. 주종자들은 일을 하거나 숭배를 하거나 둘 중 하나이여. 숭배하는 주종자들은 그대가 모을 수 있는 헌신을 생성해내요. 하지만 헌신을 수집하려면 성지가 필요하오. 성지! 주종자들의 기도를 드리는 곳, 성지에서 생성되는 헌신을 축적합니다. 가운데에 성지를 두는 거구나. 다른 곳에 둘 수 없어요. 성지를 배치. 어? 어머머머머, 어머 귀여워. 같이 만들어줘, 와서. 찬양을. 그대의 추종자들은 이제 그대를 숭배할 것이오. 여기 새로운 추종자가 있어. 이 추종자를 성지에서 숭배하도록 임명하시오. 그대의 추종자들이 성지에서 만들어내는 헌신을 모아 종교적 영감을 해금하시오. 어, 뭐요? 제발 살려주세요. 레벨 상승이 15% 쉬워집니다. 병에 걸렸을 때 침대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15% 빨라집니다. 와, 얘는 나쁜 게 없네? 좋다. 넌 강한 애니까 강한 머릿결을 줄게. 예. 숭배. 성지에서 숭배를 해 헌신을 생성합니다. 충분히 모은다면 종교적 영감을 해금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추종자들이 성지에서 숭배를 할수록 헌신은 더 빠르게 모을 수 있습니다. 추종자들은 성지에 아무도 배치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숭배를 합니다. 무슨 소리지? 늙어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건가? 종교적 영감을 모았다면 성지를 통해 교단의 새로운 건물들을 해금해보세요. 아, 일종의 경험치인가 본데. 이건 내가 집을 수 없네? 그냥 여기다 뿌려놓으면은 지들이 알아서 먹는 거야? 성지에서 영혼을 수확하기. 어? 뭐야? 종교적 영감 수집. 해금. 오, 침낭. 추종자들이 잠을 자는 곳입니다. 매우 불안정하며 가끔씩 무너집니다. 씨앗을 키워 곡식으로 만듭니다. 오, 아, 이렇게 흡수할 수 있구나. 아, 종교적 영감은 위쪽에 저걸 채우면 종교적 영감 해금됨. 이런 느낌이군요. 알겠어요. 이것도 지금 해금할 수 있고 이것도 해금할 수 있는데 지금 잠은 딱히 필요 없는 것 같고 밭 경작부터 해보자. 밭 경작지. 이건 뭐지? 농사꾸러미. 농부 배치소는 추종자들이 근방의 곡식에 물을 주게 합니다. 추종자들의 심을 씨앗을 저장합니다. 오케이. 건설. 설교와 의식을 수행하는 사원을 짓습니다. 자원은 풍부해요. 여기다 짓자. 애들 기도하느라 나 거들떠도 안 보네. 외롭다. 정말 외롭다. 됐다. 사원은 교단의 중심이요. 그곳에서 그대는 설교를 통해 강해지고 의식을 수행해 주종자들의 연약한 마음을 담금질할 것이요. 그대에겐 교단의 신앙을 유지할 의무가 있어. 신앙이 너무 낮아지면 그대의 주종자들은 그대와 반목하고 결국엔 떠날 것이요. 오, 그렇구나. 주종자들이 그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소. 그들에게 그대가 위대한 지도자임을 보여주시오. 사원 안에서 설교를 하시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원재단. 설교를 하고 추종자들의 에너지를 모아 붉은 왕관의 힘을 강화하세요. 아무도 없는데요? 온다. 됐다. 신앙을 통해 추종자들은 강해집니다. 설교를 행하면 추종자들로부터 힘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능력, 무기와 저주를 해금할 수 있게 됩니다. 충성심이 높은 추종자들은 더 많은 헌신을 생성해냅니다. 그렇게 더 많은 추종자에 더 많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면 더 빠르게 새로운 능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잖아! 신실자의 심장, 영구적으로 하트 반쪽을 얻습니다. 도전과제를 달성함. 진실의 전도사. 자, 가서 일해. 지켜보니 굉장하시오. 타고난 지도자감이로군. 어째서 선택받았는지 알 것 같소. 교단을 인도하려면 교리를 선포해야 다른 이들이 그대에게 복종할 것이오. 옛 신앙의 땅으로 돌아가 계명석 조각 컬러를 찾으시오. 이 조각이 있으면 새로운 교리를 선포할 수 있어. 저 명령어 오류 났어요, 제작자님. 오, 이거 3D구나. 난 되게 2D로 이렇게 앞모습만 보일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옆에 벽면이 보여요, 건물에. 밭 정장소 마침 만들어 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아, 아래쪽에 있구나. 풀과 돈 두 개. 씨앗을 겨우 곡식으로 만듭니다. 애들이 배고프면 알아서 밥을 먹는구나. 아, 귀여워. 가자. 밥을 더 만들까? 오케이. 아니, 밥을 그렇게 자주 먹는다고? 씨앗 심기. 아니, 일은 안 하고 일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 신기하네. 지들끼리 알아서 할 거 하고 쉴 때 쉬고 한다는 게. 어쨌든 이거 다 차려면 아직 한참 멀었으니까 가자. 이거 일단 지금 너무 재밌고요, 장기 컨텐츠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신의 피가 흘렀다. 여기서 죽음은 더 이상 기다리려 하지 않았다. 너무 즐거워 지금. 너무 큰일 났어. 아니? 새로운 무기? 아, 이게 던전에 들어올 때마다 무기가 랜덤이구나. 랜덤으로 지정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던 무기 사라져요. 막을 수 없는 폭력의 강대한 도구다. 목적을 가지고 휘둘러야 합니다. 속도가 0.5회예요 하. 무기 못 바꾸는 거지? 무기 못 바꾸는 듯? 그니까 무기가 지금 없어서 안 바뀌는 것 같아. 거미 사라졌어. 뭐야? 어? 만나게 되어 반갑소. 좋은 소식을 가져왔소. 기다리는 자께서 그대에게 왕관 능력 하나를 내리고자 하시오. 으아! 어? 유지시 조준. 어? 오, 원거리 공격. 이제 죽은 적들은 열정을 떨어뜨릴 것이오. 이를 모아 그대의 저주를 보충하시오. 열정은 불신자들을 쓰러뜨림으로 쏟는 정당한 분노이자 저주를 사용하기 위한 탄약입니다.
열정은 적대를 쓰러뜨리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열정을 모으면 저주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이걸 저주라고 하는군요. 원거리 공격. 아, 이거 타이밍 맞춰서 할 수 있구나. 봐봐, 이거 뭐라고 해. 저희 흰색 굵은 하얀색 중앙에 있잖아요, 선이. 저 타이밍에 맞춰서 딱 놓으면 강력한 공격이 나가요. 뭐야 이거? 적이었어. 그 저주가 중도 취소가 없는 게 좀 치명적이네. 타로 카드. 적들의 열정을 두 배 더 떨어뜨립니다. 공격받을 시 10%의 확률로 피해를 무시합니다. 열정 두 배. 보기. 타로 카드 해금됨. 도감인가봐. 지도를 밝힙니다. 왜 이건 열려있지? 도감이 맞나봐요. 데모 때 기록이 남아있는 건가? 얘한텐 공격을 할 수 없네. 와, 공속 진짜. 이 분노는 가까이 가야지만 수집이 되네요. 멀리 있으면 따라오지 않아요. 근데 분노 생각보다 채우기가 되게 어렵다. 벌써 던전이 끝났나요? 아! 이제 첫 번째 던전이 끝난 거군요. 물음표 뭐야? 이건 신도야? 어? 물음표 너무 궁금한데? 에? 도전 수락. 반갑소 성전사여. 생채기 하나 없이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고 다음 전투 몇 번을 통과할 수 있다면 내 보상을 주겠소. 하지만 실패한다면 아무것도 줄 수 없소. 해보자. 세 개의 방 내에서 피해를 입지 말래요. 다음 방부터 시작인가 보지? 아니, 우리 장작들도 안 주는 미션을 얘가 주고 있네. 뭐야 이거? 헌신 훔치기. 와우, 헌신 훔치기가 돼요. 대박. 아이씨 미친. 왜 점프해? 뭐야 저거? 화염으로 된 꿰뚫는 화살을 하나 발사합니다. 표시게 되고 유지하다가 놓을 시 폭발을 시킬 수 있습니다. 흡수. 불타는 사격의 두 번째 버전이구나. 장비 재활용해서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번에 데모 때 이 짓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복장이 터져서 왜 장비 계속 두고 가냐고 쌍욕을 막 하지는 않았고 속상해 했지. 지도를 밝힙니다. 저주가 열정을 25% 적게 소모합니다. 지도를 밝힙니다. 어? 뭐지 이건? 뽑기 개명석 조각. 가까이 가니까 말을 걸어지네. 영겁의 시간 전 이 땅은 신과 그 지지자들로 가득 찬 땅이었다. 이반 신전에 무슨 일이 닥쳤던가.
아, 그것은 짐승들에게는 망각함이요 신들에게 있어선 망각됨이라. 그들은 떠났을지 모른다, 자고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서로를 잡아먹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자들은 뿌리를 퍼뜨리고 실을 자아내며 자신들에게 맞도록 세상을 재련했다. 한때는 수많은 신들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거야?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였어? 개명석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조각을 찾았습니다. 개명석은 교단원들이 따르는 새로운 교리를 선포하는 데 사용됩니다. 언제든 새 개명석을 만들면 사원의 재단을 이용해 새로운 교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 신기한 요소가 너무나 많군. 그러니까 이번에 튜토리얼 겸 저렇게 조각을 많이 줬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한 개씩 모아야겠죠? 어? 뭐야? 그럼에도 넌 어리석게 계속 있는구나, 어린 양아. 네가 공포에 떠는 냄새가 난다. 붉은 왕관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참으로 그에 걸맞지 않은 자가 왕관을 썼구나. 오! 세상에 정말 대단하시오. 도전을 성공하다니. 무엇을 줘야 할까? 이거면 적절한 보상이 되겠군. 추종자의 새로운 동물 형태를 취할 수... 아, 얘가 스킨 주는 애구나. 나 뭐 놓치고 가는 거 없지? 건초 뭉치입니다. 이게 뭐지? 장식품? 장식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장식품이야. 제일 좋아하는 건 스킨이고 제일 싫어하는 건 장식품. 헌신 훔치기. 왜 풀 안 줘? 채팅창이 지도 가린다고? 어, 그래? 왜 얘기 안 해줬어? 또 얘기해줬는데 내가 못 본 거야? 아, 그러네. 살짝 가리네. 말해보시오, 어린 양이여. 공격받을 시 10%로 피해 무시. 하트 하나. 하트 받자?
역시 소울아트네요. 밤이 됐어요. 아, 스테이지가 클리어되면 분노가 자동으로 습득이 되는구나. 전투 중에는 내가 스스로 가서 주워야 되고. 어? 발레파. 죽어! 오케이. 귀엽네. 씨앗 8개, 베리 14개, 돌 5개, 베리 14개. 풍부하군. 어? 돌 조각 하나를 얻었네요? 전향석이라고 했나? 기억이 안 난다. 끝났네. 두 번째가 불이 들어왔고, 진짜 보스전은 저기 넘어 있나 본데. 개명석. 그래, 기억력들도 좋아. 어? 아주 좋다, 나의 그릇이요. 너를 죽음에서 되살린 건 잘한 것인 것 같구나. 내 너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겠다. 나를 실망시키지 말라. 그 얘기하려고 절 부르셨어요? 신님도 좀 많이 한가하신가 보다. 오!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애들 열일했나 보네. 와! 가득 차서 애들이 이제 다른 거 알아서 하는구나! 위대한 지도자님, 나날이 교단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교단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입니다. 플레임... 플레임 교단은 너무 식상한데? 엉덩 교단! 엉덩 교단 괜찮다, 이걸로 가자. 어? 엉덩교가 됐는데? 그래, 엉덩교 좋다, 엉덩교. 엉덩교. 꽤나 좋은 이름이군요. 아,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업그레이드를 어디서 하지? 있다. 초종자들이 금방의 곡식에 물을 주게 합니다. 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농부 배치소. 씨앗 저장고. 아, 이 파란색이 혹시 그 범위야? 아이, 이거 내가 잘못 지었네. 극한의 효율을 내려면은 이렇게 해야겠는데요? 어쩔 수 없지. 물은 내가 직접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저 얘들아, 나 좀 도와줘! 넌 왜 여기서 기도하는 척하고 있냐, 너... 와... 이 초정자를 모집하면 즉시 10신앙을 얻습니다. 와우. 더 나은 거주지를 건설하면 신앙을 얻습니다. 와우.
엉덩교에 적합한 인재로다. 건설. 아무 진행 중인 건설을 돕습니다. 건설 도와줘. 아이고 야야야 나 건물 지을 거요. 이거 뭐 짓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신도들에게 목걸이를 줘봅시다. 선물을 증여합니다. 추종자의 충성심을 증가시킵니다. 추종자가 헌신을 더 빠르게 생성합니다. 추종자에게 주어 그 추종자의 충성심을 증가시키고 본래 수명보다 두 배의 수명을 살아갑니다. 너 두 배 살아라. 오, 목걸이가 장착됐어요. 이런 느낌이구만. 잘 알았어. 꽃목걸이. 추종자가 헌신을 더 빠르게 생성합니다. 티브레의 능력치를 볼 순 없나요? 밭 관리. 가능한 밭 경작지 임무를 관리하게 합니다. 밭 관리하세요. 그럼 이제 땅을 심어야겠죠? 10개 심을 수 있네. 아우 쉣. 언제 하나하나 다 경작해. 왜 애들이 다 나보다 잘하는 게 없어. 어? 나 3개 작업하는 동안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네. 어? 벌써 다 찼어 혹시? 왜 와서 일을 도와주지? 뭐요? 너 왜 나한테 말 걸어? 왜 여긴 더럽고. 아 얘네들이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와서 안녕 이러고 인사하네. 여긴 더럽군요. 여길 치우지 않는다면 분명 병에 걸리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교단 내 불결한 환경은 추종자로 하여금 질병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추종자가 병에 걸렸을 경우 침대에서 휴식을 할당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휴식 중에 추종자는 천천히 회복됩니다. 똥, 구토와 죽은 시체는 질병을 야기하며 질병은 교단에서 빠르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죽은 시체를 묻으면 질병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 더러운데? 어디가 더러운데? 어우 쉣. 이걸 이제 그 종교적 교감으로 애들한테 시킬 수 있는 거겠죠? 와 이거 확실히 진짜 개꿀잼인데? 미쳤는데요 그냥? 얘들아! 교육시간이다! 왕관? 붉은 왕관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증가시키세요. 이게 뭐지? 새 교리 선포. 새로운 교리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어떤 다른 화폐로 내 옷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구나. 일단 이거. 새로운 교리를 받들어라. 허토풀 의식. 불길 주변에서 춤을 춰 교단의 신앙을 상승시킵니다. 새 교리 선포. 오홋. 불을 밝히고 밤 늦게까지 춤을 출 수 있게 해줍니다. 뼈? 이때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뼈를 부쉈지만 뼈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신앙을 증가시키고 어둠의 의식을 거행해 교단을 조종하세요. 뼈가 없어. 설교. 플레임에게 후원을 하거라. 뭐요? 파멸의 무기. 파멸의 무기는 특정 확률로 적을 공격할 때 중독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성전에 3개의 새로운 저주가 나타납니다. 이거 약간 스킬트리 정하는 건가? 이거 하자! 난 중독이 좋아. 파멸의 무기! 밑단계가 열렸네요.
자, 다들 가서 할 일 하세요. 어? 설교를 하고 의식을 수행하며 초종자들의 요구를 들어줘 그들의 신앙을 높게 유지할 수 있어. 적들의 뼈는 특정 의식을 거행하는 데 필요하오. 이들의 뼈를 파괴하여 뼈를 획득할 수 있어. 옛 신앙의 땅으로 돌아가 쓰러진 적들의 뼈를 모으고 더 많은 초종자를 모아 이곳 사원에서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시오. 사원에서 의식을 수행하세요. 의식을 수행하면 보통 신앙을 높여주거나 교단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의식은 쓰러뜨린 적들의 뼈를 이용해 거행합니다. 이제 뼈가 드랍되나봐요. 이때까지는 드랍이 안됐었는데 불신자들을 쓰러뜨리고 시체의 뼈를 부숴 뼈를 모은 다음 사원에서 어둠의 의식을 거행하는데 사용해보세요. 더러운 건 없지 얘들아. 똥 막 숨어서 싸면 안 된다. 잘 보이는 곳에 싸. 내가 치워줄게. 아우 이거 일일이 심어야 되는 것도 일이네. 혹시 이것도 돌이 부족해요. 저 저장고를 옆에다가 두면은 알아서 심어줄라나? 피노 추종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라고? 임무 완료. 와, 해주신 건가요? 정말로 당신은 흠없는 분이시군요. 정말 기쁩니다, 위대한 지도자님. 임무 완료. 어, 신앙심이 올랐네. 아, 그니까 똥을 치워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밤이다. 님 신도들 굶어 죽어요. 오. 그러게 땅바닥에서 자네. 빨리 침대를 만들어 줘야겠다. 아, 할 게 많네. 침낭 위쪽이 열렸고 시체 구덩이. 단순한 구덩이에 죽은 추종자들을 묻습니다. 썩은 시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 죽이면 되는 거잖아. 지금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단 레벨 2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이건 침대. 하, 나무가 많이 필요하구나. 두 개를 지울 수 있어요, 두 개. 애들 자는 사이에 내가 애들 잘 수 있는 아주 귀여운 침대를 만들어줄 거야. 저 자식들 내가 만들자마자 바로 일어나가지고 침대로 오는 거 봐. 안 자고 있었어. 어? 아닌가? 자러 안 가? 아, 이렇게 밥부터 먹어야지. 그래, 너무 배고팠구나. 자는 거 귀여워. 아휴, 우리 신도들 침대만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려면은 쇠가 빠지게 일해야 되겠는데? 빨간 놈 저기 구석에서 자고 있었네. 아이고 불쌍한 거. 뭐야, 할 말 있어? 위대한 지도자님, 야외 바닥에서 자는 것도 힘듭니다. 벌레도 있고 등이 아파요. 부디 쉴 수 있을 만한 곳을 지어주실 수 있나요? 약간 퀘스트는 그 느낌 나네. 프로스트 펑크. 애들이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 이래가지고 어? 광신도가 될 수 있겠어? 무조건적인 믿음을 줘야지. 스바라시들이 똥이나 싸지르고 말이야. 교주 바빠 뒤지겠는데 안 보여?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